안녕하세요. 호두마루TV의 호두마루입니다. 단독주택의 모든 것,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잔디 에어레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에어레이터 기구입니다. 신발에 밑창처럼 보이죠? 위에는 평평한 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못처럼 되어 있는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덧신인데요. 이 덧신을 신발에 끼워서 잔디를 밟아주는 겁니다. 잔디는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빽빽하게 자라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빽빽하게 되었을 때 공기가 잘 통하지 않게 되어서 잔디의 뿌리가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에어레이터로 잔디를 밟아주어서 통풍을 할 수 있는 숨구멍을 만들어 준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밟으면은 그만큼 뿌리도 더 끊어주어서 번식도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1년에 한 번쯤은 해주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걸 이제 덧신에다가 끼워가지고 한번 에어레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끈을 적당하게 풀어줍니다. 발 사이즈에 맞게 끈을 풀어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신발에다 끼우는 겁니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에어레이터를 신었습니다. 신발에다가 이렇게 끼웠죠. 끼우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끼웠으니까 이거를 신고 잔디를 한번 밟아서 통풍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잔디를 꾹꾹 눌러줍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좀 들어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발이 잘 안 빠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운동 삼아서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잔디를 밟으면 땅에 구멍이 생기는데요. 이 구멍 사이로 비료를 뿌려줘도 괜찮고 또 통풍이 잘 되어서 잔디가 그만큼 잘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 에어레이팅은 잔디를 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뿌리가 잘 자란 다음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심은 지 별로 안 됐을 때 해주면 이런 잔디 때라든지 잔디가 스파이크에 걸려서 따라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조금 잔디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 빠짐없이 밟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밟았을 때 잔디가 조금 딸려 나오는 경우가 생겼는데 올해는 잘 자리를 잡았는지 딸려 나오는 거는 없네요. 운동을 싫어하는 와이프한테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잔디 에어레이팅을 마쳤습니다. 지금 구멍 보이시나요? 땅에 구멍이 뚫린 게 보이시죠? 이렇게 밟으면 구멍이 뚫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비료를 뿌리거나 또 아니면 물을 이렇게 주면 좋겠습니다.